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오늘은, 짜잔, 레고 스타워즈 공화국 탱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화국 탱크는 제가 레고랜드 가서 구매를 한 친구입니다. 자, 어디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보시면은, 메이스 윈두, 그리고 클론, 187번, 무슨 클론인 것 같네요. 그리고 배틀 드로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실 여기 있는 것들 다안 만들어 본 제품들이어서 매우 기대가 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분명, 이렇게 안써 있네. 여기 있는 스타워즈, 자, 옆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를 보시겠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공화국 탱크 안에서 이렇게 클론들이 이렇게 해서 배틀 드로이드랑 싸우고, 여기 바퀴가 달려 있나 봐요. 이걸 미사일을 뿅뿅 쏘아서 배틀 드로이드를 공격할 수 있고, 윈도가 아마 지원으로, 아니지, 클론이 지원이고, 윈도가 얘들이랑 싸우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어디 한번 뜯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위로 한번 싹 뜯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면, 자, 아이고, 이렇게, 흠집. 박스에 기스 이렇게 나시는 게 싫으면 칼로 깔끔히 뜯어보세요. 자, 열어봐! 연다, 연다, 연다. 호호호호. 자, 박스에 아무것도 없고요. 자, 1번, 그리고 2번. 1, 2번 두 개인데. 아, 이 스티커랑은 제발 빠이빠이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책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배틀 드로이드 맨날 이러죠. 라저 라저 맨날 이러면서 얘들 이렇게 공격해놨는데, 지스의 복수 전까지는 얘들 맨날 나왔죠. 그래서 막 클론 전쟁에서 배틀 드로이드 이렇게 촥 없애고 얘네들 이렇게 다 부셔버리는데, 이렇게 막 뭐가 떼지거나 막 이래요.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자, 이쪽이랑 이쪽엔 클론들을 좀 수납을 해둘 수 있어요. 어디 보자. 어디다 수납을 해둘까? 이렇게. 얘가 보니까 얘가 대장은 요 녀석이에요. 대장은 요 녀석이고, 얘안수 있는 게, 얘들은 다, 얘만 일단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대장 같고, 대장이랑, 대장을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 윈두를,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도 눕혀서 탑승을 태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눕혀서 둘다 태운 게. 오케이. 그리고 클론을 이렇게 발사. 딱 이제 총까지 딱 드는 거지. 이제 딱 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고, 총도 딱 들고, 여기다 두고, 얘는 위에서 대장 트루퍼가 있는 여기 있어.
자, 여기는 전투 장면으로 하고 윈두가 처치할 때 메이스 윈드예요. 메이스 윈드, 마스터 윈드. 그래 딱 밀치면 오, 아 빗나갔네. 다음 발 주신 발사. 아이고, 발사. 오, 오, 됐다. 퓽퓽 치치 치치 라이라 퓨퓨 짜잔. 오, 이거 절대 사람한테 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쭉. 이거 핸드폰 고장만은 오잉 오잉. 한번더 다시 받아라 퓨용. 어이구, 어이구, 나한테 날아왔네. 근데 저한테 날아왔어요. 됐고, 이 보면 탱크여서 그런지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